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저는 지금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나와 있습니다. 용인 하면 타운하우스의 천국이죠. 그 중에서도 이 공세동은 이제 막 활발하게 조성되고 있는데요. 나라면 이 지역 매물을 바로 계약금 넣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주 유심히 들여다볼 거니까요.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. 참고로 토지 가격은 제목과 썸네일에 표기해 놓겠습니다. 그럼 한 바퀴 둘러보시죠. 오늘 돌아볼 곳은 대략 이쯤 됩니다. 기흥구의 마지막 남은 알짜배기 땅으로 많은 분들이 고매동과 함께 꼽는 이 동네, 바로 공세동! 먼저 목적지인 60세대 모 타운하우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이런 입구 컷! 할 수 없죠. 이따가 걸어서 들어가 보기로 하고요. 기왕 이렇게 된 거 주변을 좀 더 돌아볼까요? 이 풍경 좀 보세요. 이렇게 다양한 공장들로 첩첩이 둘러싸인 데다 아직까지 노는 땅도 꽤 많아 보이죠? 용인에선 이 공세동 빼고 다 뒤집었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. 그만큼 이 동네 거의 사람 손을 타지 않았단 뜻이죠? 헌데 이마저도 본격적인 개발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. 이 얘긴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죠. 학교 앞 도로 30km를 유지하며 천천히 돌다 보니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. 교통은 좋은 것 같은데 버스나 지하철은 어떨까? 뭔가 축하한다는 현수막들이 보이는데 어떤 교통이 생긴다는 거지? 마을 중간에 초등학교는 확인! 근데 중고등학교는 어디 있지? 설마 산 하나 넘어가야 되나? 가까이엔 뭐 아무것도 없네. 종합병원하고 대형마트라도 좀 알려줘! 지금은 뭔가 심심한 동네인데 앞으로 이 동네 어떻게 될까? 참 궁금하네. 이 정도면 이 마을 분위기 대략적으로 파악되셨죠? 이제 방금 떠올렸던 그 작은 질문들 직접 걸어 다니면서 함께 풀어보실까요? 본격적인 도보 여행 같이 시작해 보시죠. 가까이 경부고속도로는 있지만 바로 올라탈 수 없다는 게 함정. 그 대용으로 쓰이는 지방도 용구대로가 있습니다. 멀게 잡아도 1.4km, 엎어지면 코앞이네요. 이 도로로 경부선은 물론 수인분당선까지 한 방에 이어지죠. 그야말로 이 동네의 메인 스트릿. 하지만 가까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. 출퇴근길은 그야말로 헬게이트! 그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게요. 또 최근 공세 지곡동 간 도로가 확정되었는데요. 바로 이 끈긴 도로를 이용해 저 언덕 넘어 지곡동과 연결될 듯 사통팔달은 언제나 대환영이죠. 반면에 지하철은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. 가장 가까운 게 상갈역. 걸어서는 좀 힘들고요. 아무래도 버스 한번 타야겠죠. 이때 들려오는 희소식! 분당선 연장으로 이 마을에도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것! 이야, 공세동 분들 경사났네요! 버스요! 동탄과 용인시청을 오가는 88번이 있고요. 기흥IC와 기흥구청을 오가는 99번! 이렇게 두 노선을 중심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. 버스로 이근방 웬만한 곳은 다 다닐 수 있으니까요. 참 안심이네요. 초등학교는 멀리 잡아도 약 800m 거리 공세초가 있습니다. 하지만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없다는, 조금 빙 돌아서 여기 보라중 보라고등학교까지 가야 하는데요. 중학교는 그렇다 쳐도 이 고등학교가 좀 문제입니다. 인근 수많은 아파트 숲 사이 딱 하나 이 보라고밖에 없어요. 그래서 매년 수용 인원을 초과하는 상황. 학생들 말로는 저출산이 암만 심해져도 이 학교는 절대 폐교할 일 없다네요. 어때요? 참 휑하죠? 이렇게 당장 이 마을 앞엔 아무것도 없습니다. 기본적으로 조금 공장 쪽으로 내려가야 그나마 각종 편의시설들을 만날 수 있죠. 하지만 이것도 잠시. 조만간 곳곳에 타운하우스와 연구단지만 들어서 보세요. 언제 그랬냐는 듯 운전 성실을 이루게 될 테니까요. 아, 이건 체크해야죠. 종합병원.
윗동네 신갈동으로 약 6km 가면 강남병원이 있고요. 조금 더 들어가면 용인세브란스병원이 나옵니다. 그 밖에 대형마트로는 마을 진입로에서 바로 보이는 코스트코,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이마트 보라점이 자리에 있습니다. 여기 공세동 살면 취업 걱정 노노. 삼성 SDI, 르노 삼성, 유한양행 등 이미 자리 잡은 대기업들은 물론이고요. 기흥 이노파크 첨단 산업단지를 필두로 국내외 연구소들이 앞다투어 입주를 예고하고 있으니까요. 또 아까 이야기한 공세 지곡간 도로로 인해 여기서 지곡동 산업단지까지 바로 이어지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테크노밸리가 형성될 거라는 전망! 이야, 진짜 계란 노른자 여기 있었네요. 하지만 들어는 보셨나요? 용구대로 헬게이트라고! 출퇴근 시간만 되면 각지에서 뻗어온 4개의 도로가 이 용구대로 한 곳으로 모이는데, 아이구야, 생각만 해도 아이고. 마을 사람들 이게 주도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지옥문을 매일 통과해야 합니다. 더군다나 주말엔 요 앞 민속촌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죠. 물론 조만간 다양한 개발들로 좀 더 나은 교통 여건이 형성되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팩트. 근데 아시잖아요, 돼야 된 거죠. 당분간은 여전히 피곤하겠다, 그 말씀. 잘 보셨나요? 여러분이라면 이 마을에 들어와 살고 싶으신가요? 만일 저라면 정말 계약금 바로 넣었을까요? 글쎄요, 이번에도 제가 느낀 장단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. 먼저 장점은 이렇고요,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주거독립 만세!